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도 역시나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무능덕후로 국가폭력, 조폭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사를 두고 국가폭력이라 말하면서 조폭고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제 오후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조폭 얘기를 꺼내면은 이재명이 더 불리하죠.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조폭하면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조폭이라는 단어를 좀 안 꺼냈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가까워져 오니까 친명계가 이제는 아예 뭐하고 있습니까? 회기 중 이재명 영장 투표 때는 아예 투표를 거부하자, 아예 나가버리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별의별 꼼수를 다 쓰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의 영장, 이재명의 구속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이재명을 넘어서 친명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일을 잘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본인 수사 도중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말을 했으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국민이 피곤하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폭력이라고 했나?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자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거 봤어요.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에서 저를 뭐 적어 뭐 이거 이렇게 지칭하면서 체포 동의하는 간악한 짓이니까 방탄으로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다 퇴장해버려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런 말에 놀랄만한 고급스러움은 둘째치고,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뭐 자기들이 갑자기 심각해서 화내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국민들께서 매번 보시지만 좀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피의자고 본인 사건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요,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서로 특권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자, 신규 여러분,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이제는 짜증이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짜증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말들을 들어봤을 때, 이재명의 언행들을 봤을 때 이제는 한동훈 장관도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만 피곤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 다 알고 있고 민주당이란 정당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재명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보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많이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질방탄 민주당이 그만해라. 네, 이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진짜 포기하는 줄 아느냐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동훈 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요. 어제 안 그래도 짜증나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를 했는데 어제 아주 혼쭐을 내줬다라는 겁니다. 특히 세 명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누구를 보여드릴 거냐? 박범계, 최강욱, 김우겸 이 세 사람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주장들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보고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홍군형을 내줬는지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누구부터 보면 좋을까요? 자, 우선은 박범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범계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억지를 부리는지 한번 영상 직접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음지에서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책임성의 강화, 투명성의 강화라는 그런 취지로 답을 하신 적이 있죠. 지금 양지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죠. 네. 진지하게 좀 답을. 당연히 해볼게요.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물어주시면 제가 진지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차차라도 쳐야 되는 건가요? 역시 장관의 바뀌신 거잖아요. 책임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 날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또 공치사를 하고 이러네요. 아, 이거 박범규 위원님 판단이시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성의시라면 작년에 인사정보관리원에 대한 그 예산을 그렇게 절반으로 깎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떤 정략적인 이유로 이 관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박범계가 한동훈 장관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네, 이 방통위원장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또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관리정보단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돼 가지고 검증을 잘못했다. 이 사람을 검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란 사람이 후보자로 올랐던 것이고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뭡니까? 박범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뭡니까? 박범계가 음지에서 양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청문회 때 제대로 하던가. 네? 청문회란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제기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명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민주당이 제대로 못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억지를 부려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청취 여러분.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게. 이거 보십시오. 아니, 예산을 줄여놓고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잘 운영하라고요?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인사정보관리단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든 한동훈 장관이란 사람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그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놓고서는 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느냐, 왜 검증을 제대로 못했느냐라고 따지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걸 방금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한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신 여러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뭐 한 겁니까? 박범계한테 홍군형을 내준 겁니다. 이러니까 박범계가 할 말이 없죠. 박범계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박범계뿐만이 아니라 어제 또 억지를 부린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최강욱입니다. 자, 최강욱은 아주 더했어요. 자, 최강욱이 뭐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최강욱을 향해서 대응을 하는지, 이와 관련된 영상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하고 계산대요. 지우고, 지우고. 상호하고 계산대요. 지우고,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좀 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전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해당 음식점을 네. 음식점에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아,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갑질하라고 거자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아니 갑질하면 자기 질문하는 게 그렇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서 자 아주 그냥 대단하죠. 네. 아주 그냥 최강욱이가 억지를 부려도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가 있는지. 네. 국무위원을 향해서 깐족거리지 말아라. 아주 그냥 한동훈 장관이 부하죠. 아주 그냥 최강욱은. 네. 아주 그냥 억지를 부리다 못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자기들 맘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공격을 하다 못해서 이제는 깐족되지 말라는, 깐족이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너무 대응을 잘했어요. 네? 너무 대응을 잘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무위원도 국무위원이지만 국회의원도 뭐 하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예의를 차리라는 거예요. 과연 최강욱이 다음에는 배지를 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는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자, 이 사람만큼이나 또 어제 억지를 부린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자, 누구냐? 바로 김우겸입니다. 자, 김우겸이 어떤 억지를 부리는지 이와 관련된 영상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입에 닳도록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서 전 정부 우습게 아시잖아요. 아니, 이런 식의 인사검증은 한 적이 없어요. 아, 위원님 기억력이 없으시네요. 판결문 못 받아가지고 모른다고 했던 거는 전 정부 많이 있었고요. 제가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향상되고 아닌 여부를 그러면 지난 정부랑 비교하지 그 전 정부랑 비교합니까? 행정의 목표는 완벽한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는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김우겸이 어떤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전 정부 얘기를 말하는 거 관련돼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비교를 함에 있어서 왜 계속 문재인 정권을 비교하냐고 김우겸이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니들이 한 거라고요. 그거 니들이. 네?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기억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기억을 왜 못하느냐. 내로남불 정당 아닙니까? 내로남불 정권이었고 말만 꺼나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말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고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왜 문재인 정권과 비교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아,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못했던 것을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못했던 것들,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김우겸이가 왜 계속 문재인 정권 얘기를 하냐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제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꼽아줬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박범계, 최강욱, 김우겸 이 세 사람이 억지를 부리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홍군형을 내주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깐족이는 사람들은 누군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건 어제 김우겸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김우겸이가 큰 사고를 하나 쳤죠. 자, 어떤 사고입니까? 바로 이렇게 문건을 흔들다가 사고를 제대로 쳤어요. 자, 어떤 문건을 흔들다가 사고를 쳤는지 이와 관련된 영상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우겸은 큰일이 났어요. 자, 왜 큰일이 났는지 그 이유도 제가 이 영상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수사 기록이 그 해병대에서 아마 지금 조사한 조사 기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기록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상 비밀 유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데요. 네. 제가 그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수사하세요. 수사하세요. 네. 근거도 없이 위원장께서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한 이제 의미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 뭐 저거 말씀하시는데, 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아까 제 그 여기 계시는 우리 차관님이나 법무관리가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법무관리관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좀 심각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우겸이가 당당하게 수사자료입니다라고 흔들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국방부 차관도 못 본 수사자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자, 김우겸이가 어제 보여봤던 이거 보니까요. 뭐라는 겁니까? 자, 이게 보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라는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네? 이게 왜 김우겸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아직 수사기관도 못 받은 겁니다. 이거 아직 경찰, 검찰, 그 누구도 못 받은 수사자료입니다. 아직 군에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에서 유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네?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국방부 차관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쐐기를 박은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신규 여러분, 이거 손상대 TV에서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고발할 거예요. 이거 고발할 겁니다. 이거 누가 고발할 거냐면요. 우리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이 오늘 고발할 거예요. 그래서 수사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손상대 TV 비밀입니다. 이거 오늘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이 이거 김우겸 네, 고발할 거니까요. 과연 이 수사 자료를 누가 유출했는지, 도대체 이게 김우겸 손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이게 조만간에 밝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김우겸이 말했죠? 수사하라고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만간에 밝혀질 거니까 우리 흑석 김우겸 선생은 수사받을 자세 잘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우겸이가 또 한 건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민주당을 한 명 한 명 혼쭐을 내면서 완승 거두는 모습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법인카드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우겸의 이 수사자료 유출만큼이나 이재명도 큰일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가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어제 이재명의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했습니다. 마린익슨, 이재명이 김혜경의 법카 유용을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인즉슨 뭡니까?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혜경의 법카 유용을요. 자, 실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법카 유용 주범은 이재명이며 커피 믹스 건전지 주유까지 세금을 썼으며 이것뿐만이 아니라 명절 선물 집안 제사까지도 세금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법인카드까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사진을 공개를 했냐면요. 어제 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재명이 휴일 식사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주말 밥상이래요. 근데 이 휴일 식사 비용도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아니 주말에 일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말 휴일 식사 비용도 모두 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이 공익제보자분이 어제 권익위에다가 추가 신고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매첩밤상입니까 도대체가? 네? 야,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네? 아니,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흰밥과 소금이면 뭐든 오케이라면서요. 흰밥과 소금이면. 네? 소금에 밥 먹으면 맛있다면서요. 아니, 그런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칠첩반성을 차려놓고서는 밥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 칠첩반성도 아니고 팔첩반상이네. 그것도 법인카드로 말입니다. 네, 이걸 공익제보자분이 어제 네,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폭로를 한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이 공익제보자분이 TV조선을 통해서 뭡니까? 제보까지 했는데요. 자, 이 보도를 보시면요. 정말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실제 공익제보자분은 이재명, 김혜경 법인 유용 인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관련된 영상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직접 세탁했다는 이불 더미입니다. 공무원 배모씨가 이재명 대표의 순회동 자택 이불이라며 빨아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배씨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집에 있는 이불 빨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씨가 가지고 와서 공간 세탁기에서 돌려가지고 그거를 봉지에 넣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이 대표의 속옷을 직접 세탁해 정리한 뒤 사진을 찍어 배 씨에게 보고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휴일엔 이 대표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독대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니셜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도로 배치했느냐 비서실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A씨는 또 이 대표가 자택에서 먹는 아침 식사나 제수용품, 집안 집기류 등도 모두 법인카드로 구입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며 이 대표를 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걸 보고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 측에 자, 신규 여러분 참 어처구니가 없죠. 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러니까 공무원을 우리 국민 세금을 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을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쓴 겁니다. 우리가 이재명 이불 빨래하라고 공무원 세금 주는 겁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주말 밥상 차리라고 이재명 아침밥 차려주라고 우리가 공무원 세금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집기류사라고 세금 내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이루어졌다라고 이 공익자보자분이 뭐 한 겁니까? 폭로를 한 겁니다. 야, 아주 그냥 별의 별짓들을 다 했죠.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벌 받을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주말 밥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재명 사비가 아니라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며 공익제보자분이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조국과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뭐 길게 얘기해 드릴 건 아니고요. 참 조국도 참 사람이 또 모순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얼마 전에 조민이 기소가 되자 조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던 게 조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국이 어제 재판에 등장을 해서는 조민 기소와 관련돼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재판장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학금 받은 건 딸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제 이랬다라는 겁니다. 장학금 받은 건 딸일 뿐 조국이 받은 건 아닙니다. 라면서 무죄 호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문재인은 개벌인, 조국은 딸벌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 아니, 차라리 본인을 남영동으로 끌고 가라면서요. 이렇게 말했던 게 조국 아닙니까? 그럼 남영동 가야지. 근데 남영동을 안 갈고 가기 싫대 이제는 또. 야, 역시 좌파들의 이중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중성. 말로는 남영동 끌고 가라고 하면서, 네? 실제로 재판장에 가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참 어처구니가 없죠, 신규 여러분.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학금 받은 건 딸일 뿐 조국이 받은 건 아닙니다. 네, 안 그래도 아내 정경심이 지금 사실상 조국을 대신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난 딸 문제도 모른다. 장학금 받은 건 딸일 뿐이다. 조국이 받은 게 아니다. 라면서 무죄 호소를 하고 있는 이 조국의 모습. 참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 자, 조국이 왜 그럴까요? 이제는 사법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자, 무슨 얘기냐? 이제 김명수가 물러가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뭡니까? 오르기 때문이죠. 실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새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균용 이 후보자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우파 성향이라 그래요. 우파 성향.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균용 후보자가 오르게 되면은 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명수 사법부가 끝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부 개혁
사법부 개혁이 시작이 된다. 사법부 정상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노발대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조국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과연 이 새 대법원장과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